네, 황교안 대표의 항의 삭발을 두고 패러디 사진이 여러 등장하고 있습니다.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긴 하지만 삭발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이민찬 기자입니다. 한국 정치인은 왜 삭발을 한가라는 제목의 영국 BBC 보도입니다. 머리카락을 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영국 배우 게리 올드만이 비슷하다며 김치 올드만이란 별명이 생겼다고 전합니다. 각종 패러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영화 터미네이터의 포스터에 황 대표 얼굴을 합성하기도 하고 가죽 재킷을 입고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오토바이를 탄 사진도 등장했습니다. 삭발을 할때 옆머리부터 자르면서 옆머리는 짧고 윗머리는 긴 일명 투블록 헤어스타일이 연출됐는데 그 장면에 수염과 선글라스를 그려넣기도 했습니다. 멋있죠? 옛날에 뭐 율브린나라는 사람이 있었나요? 누가 더 멋있습니까?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.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만평에선 삭발을 통해 왕이 되려 한다며 대권 행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.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율브린너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며 삭발이 화제가 된 상황을 즐기는 듯한 당의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.